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들으라. 제가 전달한 말이지만은 이런 큰 정말 위대한 그런 발견 또는 뭐 원래 있던 거지만은 이런 위대한 명제가 참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꼭 들을기라는 말이 있고 내가 문 앞에 서서 뭐는 두드리노니 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 그 확 빼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또 만나는지 몰라도 한번 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실게요. 성경을 들으시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면서 아멘.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영성이 충만한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들으란 말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유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혼이니까 그 부모 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좀 들려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때가 아직 낮임에 밤이 오리니 Night is coming. 거기서 밤이 오고 있다란 말입니다.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alk.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도다. 그러나 아직 때가 낮음에 지금 일해야 될 때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빛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던 뜻이라. 이게 뭐 이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 그것보다는 예수께서 보냄을 받으셨죠. 항상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내 양식으로다 하신 것처럼 실로암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기 거린을 보았다. 이는 앉아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야.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원하던 자가 아니냐. 그 거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내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맨날 눈 감은 것만 봤는데, 눈 감은 모습만 봤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뭔가 분위기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같은 사람 놓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되 그가 어디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다 앉으시고요.
때가 아직 낮음에 오인 지금 일할 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원히 후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또 담임 목사가 독려하고 같이 가자 할 때 그럴 때 좀 순진하게 그야말로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당신은 양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 안 듣는 양이 되지 마시고 무섭고 사나운 양이 되어가지 마시고 자꾸 내가 커지고 높아지는 그 이상한 그래서 양은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염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여기저기 보고 다니며 그래서 또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아도 우리 교회만 쭉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는 사람 물어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수가 적습니다. 아,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열심히 내가 나를 극복하려 하고 이전에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육적인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꾸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이니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허락한 대로만 하면은 지금 담임 목사의 믿음이나 또 하는 일이나 모든 면에서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적어도 당신도 여러 가지 탁월한 면이 많으니까 또 더 젊었으니까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죠. 이 선생이라는 것은 그 자세히 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네,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처리된 사람들은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이리 갈 것을 걸러 가면 돌고 도는 게야.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당신 수십 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얼마를요? 수십 년을 막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생을 잘 만나면. 선생을 잘 만나면 그 수십 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뭐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고쳐오며 정말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과연 그러한가? 또 아까 우리 제자교육 때도 말한 것처럼 정말 과연 그러한가? 이런 자세가
아, 제가 중3 때 기억한다니까요. 아, 이래 이런 책은 내가 지금 봤을 때 내 수준으로는 감당을 못하고 판단 못하니까 잘 이제 그 도서 열람 번호 같은 거 있죠. 잘 기록해놨다가 내가 더 좀 뭔가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감성적인 면에서나 뭔가 판단 능력이 있고 더 좀 깊어지면 봐야 되겠다. 굉장한 책 같은데. 그 두 권이 그게 생각난 게, 야, 나는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고, 야, 나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인가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세를 왔고, 또 제가 한번 대학에 실패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더 지혜를 삼아 했어요. 여기서 처음 제가 잠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탈무드나 뭐 이런 거, 그 인간의 지혜서들이죠. 지혜를 얻게 사서삼경도 좀 볼까 해서, 그러니까 한문 복잡한 건 못 보니까 이렇게 다 해설이 돼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다 뭐, 다 정독하고 하지 못했어도, 그런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단 말이죠. 무엇을 찾으려고? 예. 지혜.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거. 정말 지혜가 없구나.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한 거야. 아직까지도 지혜가 없구나. 이제, 또, 영적인 생활이니까 또 무엇을 구해요? 그렇죠. 영감을. 사람의 지혜도 지혜지만은, 정말 영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고 또 추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때 이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의 그 위대한 약속이 들린단 말이죠.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유전도사님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해. 내가 봐도 참 신기한데. 예?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또 영어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꾸 굳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더 믿어지도록. 실제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러나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든 그 정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를 주신 그는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 당시 정말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던 그 그림자 시대의 지혜로운 왕의 그가 받은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 정말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요,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그러나 당신이 찾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권리는 있어도 그 권리를 찾아 행사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당신에게 없는 것처럼. 들으세요. 예?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어야. 예. 어느 때 들리는가? 에서 그것도 설명했죠? 설명드렸죠? 어느 때 들려요? 예, 그, 다 정리해보세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또,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누가 막 들어온다 그러죠? 말씀이 확 들어온다. 그것도 참 좋은 표현인데. 들어온다는 것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찾아서 설명한 것이죠. 가장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인 설명으로서. 네? 못 찾을걸요? 안 가르쳐주고요. 나중에 혹시 모르고. 자, 유다서 봐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새벽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내가 꼭 읽고 시작할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영적으로 더 자극하고 더 영감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해서 자 너희는 너희의 지키 거룩한 믿음 위에 지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혼이 이제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건축하며 세우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있죠? 그렇게. 새벽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영감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영감의 시간입니다. 피로가 다 풀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발견하세요. 예? 가, 이렇게 감동적인. 그래서 또 저한테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자극을 받아서, 금방 또, 제 것으로, 제 믿음, 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조그만 누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른 데는 안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이전에 정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고 그러면 조금 육을 양보해야죠. 3시에, 또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당신 혼자서 깊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란 말이죠. 김현교, 지금 헐몸일 때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타이로가 있어도 안 들었잖아요. 네. 지금 한번 해보라고. 4시, 막 3시 이렇게 일어나서. 대신 좀 일찍 자야죠. 일찍 자고, 또 기도도 제가 짧은 시간 자더라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말이죠. 예? 근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새벽 기도의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자세로 한다. 내 머릿속으로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어떤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날짜 잡아갖고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한다.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다 머릿속에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제대로 생각도 안 나고 다른 기도 하다 보면 예, 시간을 내가 참 유용하게 사용했나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나 내가 나를 자극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기록하세요. 예, 또 선교를 위해서 누구누구 기도를 하고 목회를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들부터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것이 제 몸부림이란 말이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저라는 작은 인간의 몸부림이란 말이죠. 예전에 카톨릭 있을 때는 제가 나중에 지금 보면 뭐 그게 대수냐 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놀랐단 말이죠. 이만한 그 메모 용지 같은데 이게 아주 이 많아요. 그 묶음이. 그러니까 거기 다 이렇게 막 중요한 성경 구절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누가 가까이서 가르쳐 주는 선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또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이 그렇게 예, 메모장 응? 그런 메모리라나 메모리 예 메모리 카드 정보 카드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면목급식 쌓였단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 그런 몸부림을 보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모르죠. 우리 다 그렇게 필요해요. 예? 그냥 어떤 우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크게 감사할 일이 있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고 하면 또 적어놔야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하는 것처럼 영감도 한번 놓치면 그것을 끝이거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alk. 제가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도 또 감동을 받은 제가 성경을 들은 그 구절이 있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일할 때입니다. 막 일할 때예요. 이제 지금 놓치면은 아무리 당신이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혹시 또 우리가 선교를 가기도 하고 뭐 선교 따라와서 어떨 때 보면 그 회의가 될지도 몰라요. 내가 가서 뭐 무슨 일 있나 기도 조금 해주고 그럼 기도면 한국에서 못하나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당신이 언제나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못,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건 또 가장 일반 집사님 중에서 또 자원해서 선교팀을 이뤄서 다시 목사를 도와주곤 어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잘 기도해주고, 또는, 아예 그냥, 그, 식사 당번으로서, 그 하나,
내가 그거 하나 내가 맡아주겠다 하고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와서 입주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경쟁적으로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서 뭐 아무것도 못했네. 예? 적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뭐 식사 준비해 줄 수 있고 여기 박유진 선교사님이나 누가 또 더 좀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잡단일 때문에 못할 수 있죠. 그럼 그거 그거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 다른 선교사들이 막 놀랄 정도로 계속 어디든 막 치고 들어가고 어디 가서든 그 정말 진리의 보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어디 가서든 우리가 하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큰 배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거 새벽 기도를 두 시간씩 새벽 기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도 이제 두 시간 했다. 또 우리 국제대회에서도 그 사람들 인도에서 왔던 또 유럽에서 왔던 두 시간씩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치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그대로 그 100m를 그대로 제공한 겁니다. 이 영적인 지시, 이 프린트볼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건 믿음의 행위, 기도하는 것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자극이 되는 것이고, 가나에서는 아예, 예? 가나 사람들 저는 참 좋아요. 기도를 잘하니까. 그리고 기도 길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한 시간 기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린 기도로도 또 뭐라도 여하튼 그들에게 그 모범을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를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는 조금만 더 좀 신경을 더 쓰고 해서 예배라든가 예배 또 직접 성경을 읽는 거라든가 막 실제적인 도움을 그렇게 줄 수 있거든요. 예? 때가 아직 낮음에 것처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밤이 언제 올지 모르고 당신의 밤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나라의 밤, 또 인류 전체의 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 계셔도 저한테 또 어느 때 기회가 올지 모르고 이걸 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능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밀어주시거든요. 저는 계시록 3장에 예를 들어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3장 8절을 내가 유럽에서도 막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당신이 비웃건 어떻건 간에 나 실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세계 어느 곳이든 진격을 해나가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신 것처럼 나는 적은 능력 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하지만은 가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치핀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일하실 때 같이 하세요. 기도를 하든 선교팀을 따라서 하시던 간에 또는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셔야지 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교회가 튼튼해야지, 이 본부가 튼튼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태까지 10년, 20년도 잘 되었으니까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데 예수 부활에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는 증인되는 사람들이 증인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 옆에서 조금 시험된 사람 또 옆에서 좀 삐딱한 사람 거룩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상하게 타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막 목사 대신 좀 막 붙들어주고 해서 목사님 더 그 성경에 힘을 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선교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몇 분을 다투는 이제 한 5분 후에 10분 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빨리 몇 마디라도 적어서 우리 그 교인 전 교인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예? 정말 시간을 아껴갖고 3분, 5분 꼭해 기록하는 그의 카톡 진시간이 몇 분 안 걸린다 해도 그건 아주 가장 중요한 때 1분 동안 더 뭔가 보고 더 생각하면은 나가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나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또 몇 자라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뭐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모티콘도 다양한지 예? 그거 어디서 그렇게 사요? 저는 제대로 살 줄을 몰라갖고 옛날에 어떻게 우연히 산 거는 있어도 요상한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예?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기만 하나 보죠. 예? 그냥 보기만 하나 보죠. 하여튼 우리는 일할 때 그리고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목사한테 주어진 것은 벌써 당신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 이게 다 사실 안수 집사 설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사가 성경에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돕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이것이 집사의 본분이에요. 목회를 돕고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목사님 보호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 애들이 교회를 흠집내고 또 목사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아, 정말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아픔으로 알고 누가 자기 아버지 욕하면 같이 맞아 그렇게 같이 욕해준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 그래도 누가 자기 아버지 막 욕하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아버지야 하고 같이 막 욕합니까? 고자 일사님 그랬어요? 안 되죠? 아무리 무슨 술주정꾼 아버지요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나는 누가 선배라도 거기서 아무리 내가 후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더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표현을 하죠. 나 화났다는 것을. 예? 화났다는 것을. 그렇죠? 정말 그런데 이상하다. 오히려 같이 공감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호수아 1장을 제가 매번 읽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호사 1장하고 또 시편 2편하고 Ask of me. 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믿어진단 말이죠. 또 더욱 믿고 싶고. 자, 여호수아 1장 봐보세요. 자, 오늘 새벽에 읽는데 5절에서 9절까지 물론 다 틀린단 말이죠.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또 믿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네, 다른 건 놔두고 이제 오늘 그냥 믿어지려고 하는 거. 그 믿어지려고 하고 이제 또 믿어지죠. 어느 정도 믿어졌어요. 네, 자꾸 읽으면서 더 믿어지고 더 믿을 겁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읽는데 I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I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내 발을 내가 놓는 모든 장소를 모든 것을 As I promised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좀 믿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게 와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게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죠? 예? 네. 그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뭐 구절도 마찬가지고 내가 첫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끝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방을 유업을 줄이라. 여기서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나라에 가면 그냥 그 순전히 제 영감이고 착각인지 몰라도 이 나라를 내게 주노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멘.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저 남당의 목사님 참 감사해요. 다 고맙고 감사해요.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 당신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예,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그걸 말해 주시오. 예?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런 사람, 그렇게, 일단 말하기 자체가 힘들거든요. 내 제자고 내가, 내 제자 건드리지 말라. 이런 직접 간접적인 그런 방어. 그런 방어 전략들을 세우는 사람이 보통이고 많은데 그러다 그렇게 더 놓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도우라 하셨다 그 명령이 난 순종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예. 우리가 지금 제 예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고 지금 이 지상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좀
그것들을 먼저 하려고 힘을 좀 치세요. 예?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경우가 심한죠. 그러나 먼저 좀 기도하고 먼저 좀 성경 읽고 다 읽고 하나님의 일, 예?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하고 먼저 교회 일부터, 쉽게 말하면 교회 일부터, 영적인 일부터 그렇게 좀 해보시란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가정 일하는 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나는 교회 일을 먼저 하겠다. 교회 일을. 그럼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또 믿고 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먼저 해보세요. 내 가정 일도 급하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려운 가정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를 빨리 해결되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교회 일을 먼저 하자. 내 영혼아, 교회 일을 먼저 하자. 크게, 내 영혼아, 교회 일을 먼저 하자. 아멘.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런 걸 또 막 비웃지 마시고, 어? 교회 일을, 예? 세상에는 가정이 많아요. 안 믿는 가정, 정말 부지기수죠.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며, 뭐든 그,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하고 행복하고 그런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또 부러워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시장 바닥을 만들었느냐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고 그 사랑이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막 채찍을 듣고 다 엎어버리셨어요. 예?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아니, 사랑이시니가 왜 그렇게 진노하시나? 그리고 그 환전상도 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뭐 그런 사람들. 예? 그 다 먹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먹고 살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집. 예? 당시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예. 교회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 다 자기 몸과 자기 가정이 우선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지키는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지키는가? 저 경영해 볼까요? 저는 교회 최후의 포로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도 그 같이 최후의 포로가 되어줄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사람 그렇게 기도하다가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녀가 아, 네, 엄마 교회 옮겨요, 아빠 교회 옮겨요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쉽게 그렇게 교회가 당신에게 가벼운 존재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전처럼 막 신방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요즘 너무 힘들게 됐지만 그러나 갈
그런 가야 될 때는 내가 사실은 가야 될 만한 데는 다 가왔어요. 그렇게 세계 선교를 바쁘면서도 진짜란 말이죠. 유해진 사님 아프셔서 이번에 다녀왔고 그 이전에 어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한 데도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교회를 지켜줄까? 어? 이걸 봅니다. 어? 정말 누가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욕되게 하면 당신 마음이 쓰라리고 정말 참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 않는가? 누가 당신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를 막 흠집내고 하면 아 너무 괴롭고 슬프고 가슴이 쓰라리지 않는가? 안 그래요? 그 이상하죠. 안 그러면 이상하죠. 성경이에요. 예루살렘이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당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는 목자가 있고 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현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여기 아직 인간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그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제 대사관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이런 정말 저주받고 악한 이런 지상에 마귀가 억압하고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공격하고 해치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호처로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 반석 위에 그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당시에 아무도 사람을 오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확실하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분노하고 내가 싸울 적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아버지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통탄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워가자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도와주지 못하고 흠집낸다면 당신 또 누구인가? 정말이에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신 그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고 변질되어가고 있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슬픔이 없는가? 애통함이 없는가? 당신 교회 일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요즘에 분노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뭐 WCC니 뭐 이거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그런 악의 무리들에 대해
저 정말 진노하는데, 은하교회들이,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어요? 빌리그램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60년대서부터, 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막 전성기 때도 한편으로는, 이 교황청과, 뭐, 이, 너무 친밀하고, 말하자면 내통이죠. 그리고 드디어 일루미나티로 이 발각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하는 그것, 그분이 이제 돌아갔을 때, 한마디도 제대로, 이분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은, 아니, 처음부터 뭔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여하튼, 처음에는 굉장하고 많은 전도를 했었어도, 그래도 점점 갈수록 가톨릭과 결합하고, 또 교황과 친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톨릭 교리를 대변하고, WC를 대변하듯이, 예수 없어도 구원 받는다. 그건 맞을 수 있다. 그건 헛소리를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시작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끝도 좋아야 되는 것이다. 하고 한국교회에서 막 강조해 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입을 가만히 다듬고 입을 닫고 이제 그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대단한 위대한 별이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독교 인사들 모두가 또 그렇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서거하셨다 뭐 이렇게 애통함을 보인단 말이죠. 이 솔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는가. 계시록 2장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사랑이신 그분이 직접 나는 이런 자를 미워한다. 이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게 니골라당이에요?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정말 참 목자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지 나랑 친한 어떤 사람, 나랑 친한 전도사님, 나랑 친한 어떤 선교사님, 나랑 친한 무슨 구역장님. 그래서 목사의 말이 안 들어가고 그 몇몇 사람이 친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무리를 다니면은 거기에 맞으면 교회 내에 또 작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암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절대 교회 내에서는 목사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도 목사의 그 목소리를 다시 내달라는 얘기지 딴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딴 목소리를 요 구역에서는 내가 구역장이니까 해서 작은 그런 몇 사람이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를 또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목사님 잘 모르시니까 세상부적인 데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짓말 그 자기 사람을 만드시면 안 돼요. 뭘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사람을 만드시면 안 돼요. 또 누구의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난 이 사람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나를 붙들어주고 뭐 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만 따라갈래. 다 실패해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하신 말씀 참조해서 좀 더 새벽 시간을 잘 좀 이용하시고 또 요즘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벌써 이런 세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수없이 많은 이 목사님들과 또 설교하는 그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된 거예요. 가나에서만 이 목사들과 리더들이 250명, 이거 또는 조금 더 넘게 그렇게 모여서 다 경청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음에 또 준비하자 하고 쿠마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8월 달에 좀 더 잘 해서 잘 준비해서 큰 회전을 치르려고 하고 큰 전쟁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목사님들 리더들에게 최고의 영적 지식을 공급하고 정말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또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저 이제 란스포드 목사님이라고 제일 유명하고 신망 덕망이는 그런 목사님과 조금씩 이제 그 연합해서 일을 펼쳐나가려고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또 많고 깊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사인이 뭐냐면 세계 인재를 발굴하라는 거예요. 세계 인재를 발굴하라. 발굴해서 양성하라고. 무엇을 발굴해요? 예.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또 무슨 세계인지를 발굴해요?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나 같은 자가 뭐 정말 모세가 그런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니까 뭐라 그래요? 보낼 자를 좀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신단 말이죠. 저도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태까지 왔지만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으시면 네,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일을 내가 못으로 하겠습니까? 세계 선교든 목회든 네, 저는 또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네, 냈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하셨다는 그것을 이제 받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은 그만두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평소처럼 또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스톱 하면 주인이 그만두라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인을 받았다면 오세요. 네? 목사님 그만두시래요 하고 와보세요. 그럼 또 제가 이 사람이 마귀한테 들었나 정말 하나님께 들었나 네? 김수석 목사님 한번 또 오세요.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세계 인재를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지.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나 같은 자를 또 능력은 부족하고 뭐하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겠단 말이죠. 이번에 사실은 남 목사님한테 하나 제안을 했어요. 그 폴란드의 뉴먼 목사님이 예, 그분은 이제 자기가 영어도 자기가 그렇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영어 통역도 한 것이고 그 사람 수제자예요. 남 목사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도 잘한단 말이죠. 목회도 잘해요. 그 가정이 불행했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분 그
독신으로 계속 남아있지만은, 나 참, 그, 사람이, 사람이 잘 된 사람이요. 아주 가능성 있는, 그 인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여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비행기 표를 부탁하겠으니까 그 사람 혹시 물어보라고, 어머님, 못 온다고 하시니까, 내 그 비용 때문에 못 온다고 하시니까,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양성하자고. 그러니까 아주 남 목사님도 참 자기 그 제자 목사님을 그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전화하니까 하여튼 교회 일이 많아서 못 오고 다음 4차에 혹시 그때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한 대회에 한 명이나 여유가 있으면 두 명이라도. 또 혹시 알아요? 정진 이사님 누구 비행기 값 하라고 줄지? 웃지만 하나님 주시면 갖고 오세요. 예. 저기 저 사장님이 서 계시네. 예. 사장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 아, 목사님 어떤 세계의 인재, 예. 목사님 인재가 있으면은, 근데 비행기 값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하면은, 그 이거 제가 그 항공료를 담당하겠습니다. 또는 이거 버텨주세요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사람이 이제 자꾸 우리 하는 일의 규모가 커감으로 해서 이 비용이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더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자꾸 생기고, 사실은 또 그렇게 열만 있으면 다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우, 똑똑하시네. 정말 우리는 큰 빚을 진 거예요. 무슨 빚을 졌어요? 박정사 사님 무슨 빚 졌어요? 김시원 목사님한테 무슨 돈 빌려줬어요? 돈 껐어요? 안 껐죠? 그럼 무슨 빚을 졌어요? 빚 졌어요. 이현희 사님 무슨 빚 졌어요? 무슨 마음의 빚? 그렇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이 대표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해서 땅 끝까지 가서 선교사들은 그 나라 사람이 돼서, 그 나라 사람이 돼서 그 나라에 그냥 목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교회 하나, 교회 하나 개척해서 거기 둘러앉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보통 선교사들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현지인들 사람을 세우고, 좀 자기들끼리 잘해 팔만하면 그거 놓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세우고. 그게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 옛날에 우리 비비안 씨 있었죠? 예. 제가 그분한테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랬는데 그분이 한 19개나 그렇게 교회를 세웠대요. 여기 세워놓고 이제 이게 조금, 세워지면은 자리 팔만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세우고. 그 19개, 제가 듣기에는, 기억하기에는 19개 교회를.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놀랍다. 우리 김하성 선교사님 몇 개 교회예요? 19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교회 하나 세우고 목사님, 여기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시고, 얼마큼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선교사님인데, 사실은 뭐 남상희 목사님 비슷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뭐 자기가 교회에 제자들 키우고 그 제자들을 영국에 또 폴란드에 이렇게 파견하신 거니까. 폴란드 가서 제가 직접 세우고, 영국에서 직접 세우지 않았어도 제자를 키워서 보낸 거니까. 영국,
폴란드, 또 체코는 당신 나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몇 명 있을 거예요. 몇 교회 세운 것이. 우리는 바울이 내가 지식이나 야만인, 문화인이나 야만인들 모두에게 다 정말 복음의 빛을 줬도다 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빚진 겁니다. 빚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정말 최악의 이 무식한 그리고 최고로 이 완악한 그런 민족의 그런 이 조선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은 다 여기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덕에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그 후손들이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럼 우리도 가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정말 더워요. 어떤 데는 우기 같은 게 겹치면 후덥지근하고 그런 데 가서 선교사로 살면서 여기저기 교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은숙 사모님 볼 때도 그렇고 다 우리 김시호 목사님이나 남자희 목사님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은 나는 당신에게 비쳤다. 남자희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해주니까 당신 제대로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고 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대신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비쳤어요. 박정나 기자님 김시원 목사님이나 남자희 목사님 오시면은 참 제가 비쳤습니다. 복음에 비쳤습니다. 저 대신 가서 그렇게 인도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또 영어도 처음에 못하셨는데 그렇게 영어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길러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예? 저는 참 미안하단 말이죠. 저는 여기 거점을 갖고 있으면서 아지트를 한국에 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그냥 완전히 살고 인도에 살고 가나에 살고 또 유럽에 살고 이렇게 살면서 동화돼서 이렇게 완전히 김은숙 사모님은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이 의지적으로 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김은숙 사모님 아프리카 사람 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못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갖고서 그분도 참 연약한데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꼭 도망 나온 사람 같았는데 가니까 또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니까 오히려 더 그냥 더 포기하시고 더 아프리카 사람 달라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일할 때 낮에 12시간이냐 하신 것처럼 일할 시간 일거리를 주셨을 때 그때 일하셔야 돼요. 이제 다시 일하지 못하는 때가 당신에게 올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계속 해 나가겠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올지 또는 우리나라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인류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일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때 막 쳐들어가듯 진격에 들어가자 말이죠. 아멘. 아멘.
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일하게 하소서. 몸을 사리고 뒤로 빼지 않게 하소서 하고,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소서.